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는 악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만나봤는데요. 요즘 시장에서는 확실한 호재와 악재를 알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물적 분할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제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잇따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소액 주주의 보호 호재도 도입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조 원대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19% 넘는 성장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경쟁 업체들의 단기 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외형 그리고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때문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기업 뉴스를 통해 그래서 앞으로 IT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수익률이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제 또한 증권사 측에서는 S펜 적용으로 삼성전자의 차별화 전략에 따라서 인터플렉스가 제대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내놓았으니까요. 인터플렉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주입니다.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동원 시스템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알루미늄의 가격의 오름세가 단기간에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니까 알루미늄 주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신라젠입니다. 어제도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결국에는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의 지분율이 92%에 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피해가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횡령과 배임 이후로 거래 정지 20개월 만에 이렇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바이오주 안에서의 투자 심리 변화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